맥북. 이번 제품은 참잘 나왔어. 근데 이게 뭐지? What is this? 아! 잠깐! 맥북 에어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최근 빅스 업데이트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전후 관계는 잘 모르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녹취나 녹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며 화를 내는 이유는 그동안 애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빅스 업데이트 관련 이슈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애플의 빅스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알고 싶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로 애플 제품을 믿고 구입하는 사용자분들, 특히 한국만 서비스 차별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느낄 정도로 불만이 가득했던 국내 사용자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된 해결책과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뜨겁습니다. 노트북에서 뜨겁다라고 한다면 보통 발열이 심해서 뜨겁다라고 하는데, 얘는 다른 의미로 뜨거운 녀석이에요. 인텔이 아닌 애플 실리콘을 탑재해 야심차게 준비한 맥북 에어 M1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도 많이 궁금했던 제품이라 솔직히 새로 나온 아이폰보다 얘가 더 기다렸던 녀석입니다. 자, 예비 구입자분들께서는 맥북 프로를 사야 할지, 맥북 에어를 사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북 에어를 선택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성능이 더 좋기야 맥북 프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심지어 맥북 에어의 장점이 무게가 가벼운 것인데, 맥북 프로 13인치와 에어 13인치와 비교시 무게 차이가 거의 100g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에어의 디자인이 좀 날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졌을 때의 체감적인 무게는 살짝 더 에어가 가볍게 느껴져요. 오히려 에어의 장점이라면 팬이 없는 펠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소음이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뭐 고성능 작업, 계속 빡센 작업을 한다면 팬이 있는 프로가 스로틀링에서 더 유리하지만, 사실 지금 나온 암맥이 1세대에다가 프로를 위한 라인업이 아니라 보급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빡센 작업을 할까. 나머지는 화면 밝기, 스피커, 터치바, 배터리 이런 건 프로가 확실히 더 좋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왕 살거 프로로 살까 싶었지만 그래도 팬이 없는 것에 대한 강력한 장점이 있고 또 아직까지는 좀 암맥에 대해서 어지중간하기 때문에 저는 맥북 에어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용량과 GPU 코어를 위해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고급형으로 구입했습니다. 일단 암맥이 어떨지 모르니까 찍먹 하려고 구입한 거예요. 제가 선택한 색상은 골드. 스페이스 그레이랑 실버는 너무 질려서 또 이제 좀 저는 또 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드로 구입했고, 8GB 메모리 그리고 512GB의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전 맥과 다르게 암맥은 이렇게 메모리와 용량을 좀더 강조한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세서는 모두 애플 실리콘, 그러니까 M1 칩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벗겨. 오, 골드 예쁜데. 근데 예전 제가 2011년도인가? 그때 맥북 에어 11인치는 되게 가볍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에어도 가볍진 않습니다. 오, 얘는 에어이기 때문에 박스도 사선으로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명서. 아, 얘는 환경 생각을 안 했네. 30W 충전기가 기본이잖아. C2C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빠르게. 오, 언젠가부터 맥 부팅음 사라졌지 않나? 오, 이제 디스플레이에 첫이 붙어있고. 야, 이제 맥북 에어 M1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대했던 것이 인텔 맥에서 암 맥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에 대한 성능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했어요. 첫인상, 네이티브 앱 실행 속도는 거의 미쳤습니다. 이것도 하나 녹화를 해놨거든요. 완전 네이티브 앱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속도가 완전 죽여줘요. 대체로 제가 필요한 앱들을 설치해서 써보니까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는 거의 인텔 맥과 암 맥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긱벤치 5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총 30회를 돌렸을 때 싱글코어의 점수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평균 1700대 근처로 나왔고, 멀티코어도 시작과 끝이 약 300점 정도의 차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꽤 비슷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시네벤치 R23에서 1회당 10분씩 테스트 시 멀티코어 점수로 보면 분명 스로틀링이 걸렸지만 싱글코어 점수는 거의 일정했습니다.
이것을 거의 풀업에 가까운 16인치 맥북 프로와 비교시 긱벤치 점수는 M1을 탑재한 맥북 에어가 싱글, 멀티 점수가 더 높았고 시네벤치에서는 멀티코어만 프로가 더 우수하지만 대체적으로 에어가 더 우수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갤럭시북 S, 암 윈도우 10에서도 네이티브는 굉장히 빠르고 쾌적하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발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엄청 높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암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에뮬을 이용해서 돌릴 때 속도가 많이 느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맥의 경우 그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 경계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랄까? 아니 그냥 반응 속도는 똑같은 맥일 때 인텔 맥보다 더 빠르고 쾌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메모리가 프로세서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큰 이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는 크게 아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실리콘 맥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고 로제타2를 통해 변환된 앱인데 살짝 타자를 칠 때 딜레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는 크게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맥과 윈도우의 차이도 크지만 비슷한 이제 경량화 윈도우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텔 맥에 비해서 프리징이 살짝살짝씩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시네벤치로 돌리는 중간 발열을 확인해보니까 전혀 발열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키보드 상단 쪽에는 대략 44도 정도로 꽤 뜨끈하게 느껴졌고 바닥 부분에서도 확실히 발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팬이 없는 것을 감안해도 인텔 맥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발열은 조금은 느껴진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많이 호환성 테스트를 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려면 인텔 맥이든 ARM 맥이든 그냥 윈도우로 하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맥에서 처음 인텔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사용자는 사실 이게 인텔 맥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실리콘 맥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이것을 경계를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전환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을 설치해보니까 프로그램 자체에서 실리콘 맥을 감지했고 처음에 인텔 맥을 실행했을 때 로제타2를 자동으로 설치하더라고요. 또는 프로그램 정보에서 로제타를 통해 실행하기 옵션으로 열 수도 있고 인텔, 실리콘, 유니버셜로 각 최적화 정도도 확인이 가능했어요. 확실히 네이티브 지금 어피니티 포토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맥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얘는 꽤 빠르게 작동을 하고 포토샵은 인텔 맥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요것은 아니 이게 인텔 프로그램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작동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작동을 했습니다. 물론 인텔 맥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은 초기 실행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첫 실행을 제외한다면 거의 네이티브처럼 꽤 빠르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맥 기본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이널 컷 프로, 마그넷, 카카오톡, 포토샵, 디스코드 이런 것도 모두 가능하고 심지어 디스코드가 로제타를 통해 변환된 앱일 텐데 봐요. 지금 실행 속도가 카카오톡도 아직 인텔 맥에 최적화가 되었을 텐데 이것도 실행하면 빠르게 바로 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대부분 엄청 무거운 앱이 아니라면 인텔 맥에 최적화가 되어 있더라도 암 맥에 최적화된 프로그램과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디스코드에서도 화면 공유까지도 가능하고 한 가지 호환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제 저 같은 경우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잖아요. 저는 몇 가지의 플러그인을 사용하는데 아직 실리콘 맥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플러그인들은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 파이널 컷을 실행시키니까 이 플러그인은 실리콘 맥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앱스토어에 가면 만약 카카오톡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맥용 앱이라고 나와 있지만 오른쪽에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맥에 호환이 가능한 앱들만 나와요. 그래서 호환성에 있어서는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이고 암 윈도우 10은 X86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에뮬로 돌리기 때문에 확실히 느리다는 것이 체감이 되었지만 실리콘 맥은 로제타2를 통해 변환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의 성능이 좋아서인지 호환이 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맥을 사용하는 이유는 요 파이널 컷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10GB는 그래픽을 위한 전용 설계가 되어 있다랄까? 그리고 지금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100만원대 제품이잖아요? 여기 보면 4K 60프레임 편집도 되게 부드럽게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1TB가 그렇게
스키밍도 버벅임 없이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상 16인치 맥북 프로 아니면 15인치 맥북 프로 같은 고성능 맥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4K 60프레임을 편집할 때 이 정도의 성능이 된다면 꽤 많이 버벅이면서 보통 4K 영상을 편집할 때는 그냥 이제 오리지널이 아닌 프록시 올리로 해야 그나마 빠르고 쾌적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반면 M1이 탑재된 맥북 에어는 그냥 오리지널로 해도 프로세서를 생각한다면 얘의 가격 아니 렉이 거의 안 걸려요. 근데 여기서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더더욱 미치도록 신기한 건 이렇게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열과 소음이 없다는 것이죠. 발열이야 살짝 여기 키보드 위쪽에 조금은 미지근하게 올라오긴 하지만 소음은 팬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맥북 프로는 그래도 이제 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음은 있겠지만 맥북 에어는 4K 60프레임을 편집했을 때도 진짜 성능도 성능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인텔 맥이라면 이 상황에서 막 팬이 이륙도 하고 발열도 심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물론 렌더링을 했을 때 16인치 맥북 프로 풀옵션과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났었고 또 영상을 뽑을 때의 속도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 저처럼 4K에 60프레임의 비트레이트가 높은 영상을 편집하는 유튜버분들이 아니라면 M1이 탑재된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로 정말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영상 화질과 좋은 카메라를 쓴다면 좀 아쉬운 성능이긴 하지만 발열과 소음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 영상 편집을 16인치 맥북 프로로 하는데 발열도 엄청 작아. 거기다가 소음도 없어. 또 버벅임 없이 영상을 뽑을 때의 속도 차이는 있지만 작업할 때의 차이는 없어. 진짜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며칠간 사용해봤기 때문에 초기에는 프로그램을 여러가지 설치하다 보니까 좀 빨리 빠지는 게 느껴졌는데 쓰면 쓸수록 배터리가 점점 오래 간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체로 이제 아이패드를 쓴다고 보면 될 정도의 배터리 타임? 대략 문서나 웹서핑을 하는 유저분들이라면 대략 한 10시간 정도까지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영상 편집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작업보다 확실히 빨리 빠진다는 게 체감이 되었고 그래도 인텔 맥보다는 영상 편집을 할 때 배터리 타임은 더 오래 갔습니다. 긱벤치와 시네벤치를 테스트했을 때 100% 충전한 상태에서 대기시간을 제외한다면 대략 3시간 넘게 테스트했을 때는 배터리량이 대략 45% 정도 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얘가 잠자기 반응 속도가 미쳤습니다. 기존 인텔 맥이나 다른 노트북들의 경우 잠자기 모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얕은 잠자기는 메모리에 씌어진 정보를 그대로 두고 약간의 전류를 흘려주면서 보존을 해놓고 잠자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화면을 열게 되면 빠르게 작동을 하지만 여기서 오랫동안 잠자기로 두게 되면 배터리 보호를 위해 깊은 잠자기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는 램에 있는 자료를 다시 저장 공간에 옮기고 램에 있는 전원까지 모두 차단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러니까 깊은 잠자기에서의 단점은 깨어날 때의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왜냐면 저장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다시 옮기고 나서 깨워야 하기 때문이죠. 봐요. 지금 맥북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거의 어이없을 정도의 반응 속도인데요. 지금 확실히 화면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닫고 다시 열면 미쳤어요. 16인치 맥북 프로의 잠자기 반응 속도는 기존 노트북도 크게 잠자기에서 깨어나는 속도가 막 그렇게 느리진 않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장점일까 싶었는데 확실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는 것처럼 바로바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체감이 더 심해졌다랄까? 그렇기 때문에 얕은 잠자기의 경우 뭐 인텔 맥과 큰 차이가 없지만 깊은 잠자기에서 꽤 반응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 이것은 빅리틀 구조의 코어 라이들 시 인텔에 비해서 훨씬 낮은 전력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꾸준히 메모리에 전기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로 추측됩니다. 직접 M1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를 써보니까 ARM 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기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명령어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았지만 사용해보니 윈도우와 달리 프로그램 사용이 한정적이어서인지 인텔 맥과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고 파이널 컷 때문에 맥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4K 60프레임 편집도 부드럽고 뽑는 시간은 아직까지 고성능 인텔 맥에 비해서는 뒤처지지만 추후에 나올 맥 프로나 아이맥이 지금 M1 칩에서 더 고성능 M1 칩으로 출시를 한다면 저는 사실 이걸로 써보고 느낀 게 작업도 빠르고 편집도 부드럽고 이 스튜디오에 있는 작업용 컴퓨터를 ARM 맥으로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루머로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 iMac이나 맥 프로가 인텔 맥보다 더 훨씬 더 성능이 좋다면 그것도 재미있겠는데요? 결국에 왜 애플에서 맥북 에어와 맥 프로 13인치에 M1 칩을 탑재하고 출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딱 그 정도 사용자층에서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아니 오히려 더 만족감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고성능 작업을 한다면 16인치 맥북 프로 그 이상을 쓰시는 유저분들을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발열, 배터리 이런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원하니까요. 만약 태블릿에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는데 펜을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생산성에서는 훨씬 더 M1이 탑재된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가 더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맥인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렇게 사용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얘가 LTE까지 지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ARM 맥이 어떻게 나올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맥북 에어도 좋지만 더 고성능을 원하다 보니까 맥 프로나 iMac 시리즈가 더 기대가 돼요. 아니 근데 솔직히 삼성이 더 빠르긴 했지. 갤럭시 북 S에 먼저 ARM 윈도우 10을 탑재하고 출시를 했으니까 완성도도 되게 높았고, 하지만 문제는 윈도우 10에서는 뭐 로제타 같은 이제 명령어 변환이 없다 보니까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게 단점이었고, 특히 애플에서는 1년마다 리프레시하는 걸로 유명한데 인텔은 막 중고 난방으로 출시하다 보니까 맥의 그 사이클을 맞추기도 어려웠을 거고, 이제는 애플 자체의 프로세서, 그러니까 M1 칩을 사용하다 보니까 더 주기적인 맥 리프레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